극락전과 고려정 먹구름 사이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일행은 갑티째를 넘어서 호젓한 삼국유사 저술의 산실인 임각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흩날리는 가랑비도 멎고 삼국유사로 화소 삼거리를 도니 기린봉이 바라다 보인다. 기린봉 관련하여 두 봉우리 사이에 저를 앉혔다고 해서 임각사라고 했던 자세. 일행 중에 임 교수는 차를 세우라더니 내려서 사진을 담는다. 운전을 하던 서울서 온 인월당 강 대표는 그럴 듯하다며 관심을 보인다. 우뚝 서선 기린봉의 산세가 눈에서 가슴으로 다가온다. 위천내를 거슬러 올라 굽이도는 길을 십여 번 가다니 바로 고즈넉한 화산 기슭에 임각사라는 돌비가 길섭의 얼굴을 냅니다. 반가웠다. 길서는 삼국유사를 공부하는 서생이 아닌가. 절로 옷깃을 여미며 절의 경례로 들어섰다. 국보이면서 지난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된 삼국유사와 고려대장경을 남해에서 마무리한 일현 국사께서 국사의 자리도 마다하고 95세 병드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곳 임각사로 하선을 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길선도 병마로 평생을 힘들게 사시다가 56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리고 먹먹하다. 먼저 국사전에 들러 간단하게 예불을 하고 나와서 종무소 쪽으로 향했다. 예상치도 못했던 호암주지 스님이 나와서 반갑다며 어서 오라면서 손을 잡는다. 서울 총무원의 일로 내일이나 되어야 내려간다고 했던 스님을 만난 것이다. 고마웠다. 새벽같이 일어나 요사채 공사도 볼겸 선생님이 오신다기에 날짜를 당겨서 내려왔노라. 함께 차를 나누며 스님은 이런저런 절간 법원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극락전 옆에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시대,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라는 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 고려시대의 우물이라면 아마도 일현 국사께서도 이 우물의 샘물로 극락전에 정화수를 올리면서 학서대왕 냇물에 샘물을 뿌리면서 몽골의 침략으로 온갖 타락과 고통에 허덕이며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쇠수계를 읊으면서 절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병드신 95세 노모의 병고침을 위해서 돌아간 뒤 왕생 극락을 빌며 아미타 열의를 기리는 노래인 쇠숙의 개성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쇠숙의 개성은 이러했다. 관음보살은 대의왕이시니 정성, 정병숙 감도수가 향했다.
향기롭도다. 마의 구름을 씻어내어 속이 일으키시고 뜨거운 밤내 사라지게 하시니 청량함을 얻게 하시네. 성문의 밤 쇠숙의 가요를 삼대. 관음보살 대위왕이요 감로병중법수요 쇠탕마은 생석이요 소재열례획천년이라. 이 대위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음보살이 위대한 그런 어떤 지혜의 염력으로 많은 사람의 병과 고뇌를 고쳐주는 임금이라는 얘기죠. 여기 쇠파가 할 때 이거는 이제 쇠는 물 뿌릴 쇠자인데 간체자죠. 마의 구름, 이건 이제 구름 문자인데 이걸 간체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마의 구름을 씻어내니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 뜨거운 그런 번뇌를 갖다가 사라지게 하니까 서늘하고 살기 좋은 그런 자유와 평화가 깃든 그런 세상을 얻었구나. 길선이 물었다. 스님 지금 공사 중에 두 개의 우물을 복원하셨다고요? 하나는 고려정, 또 다른 하나는 조선정? 그렇습니다. 우물 주위를 돌로 쌓아서 우선 만들었는데 뒤에 다시금 마무리 손질을 할 겁니다. 우선 새로운 해석이나 사실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관심이 갑니다. 고려정이라면 이런 국사께서도 이 쇠물을 정병에 담아서 이를 감로수 삼아 국난극복과 어머니 병치료와 왕생극락을 위한 기도로 아미타불과 관세음전에 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스님은 그럴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20회 남짓 이 자리에 다녔으나 고려정 우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럼 이 고려정과 극락정과는 무슨 걸림이 있는 것일까? 감로수를 그 연결고리를 삼으면 어떨까? 그림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극락전이고요. 요 옆에 있는 것이 고려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감로수 삼아 왜 극락전에는 아미타열애를 주불로 하고 그 옆에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또 다른 쪽에는 대세지보살을 이렇게 함께 좌대에 모셨지 않습니까? 또 옆에는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또 여기에도 이 조선시대의 우물이 있어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 건너 한 4-50m 북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그 학소대라고 하는 그런 그 병풍처럼 생긴 벼랑이 있고요. 이 여기를 휘돌아가는 이런 위천이라고 하는 냇물이 있습니다. 병마와 온갖 번뇌를 씻고 물리치게 해달라는 발언이 깃든
그런 쇠 속의 개성이 아닐까? 감로서는 온갖 모든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넘어서 한 방울만 마셔도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래 살고 더욱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셈이 아닙니까? 나라와 교리이든 개인이든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부처가 아미다요래인 것입니다. 글선이 보기에 여기 감로스는 현실적으로 고려정에 물을 뜻하며 물을 뿌릴 때 도랑은 학수대 앞으로 흐르는 위천대가로 여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도리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감로수가 솟아 흐르는 그런 고려전이고 이것이 조선시대의 우물이다. 여길 위천이라는 얘기죠. 여기 극락전이니까. 일연국사의 부도탑인 경례의 정조지타 보물 428호 에는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꽃봉오리가 위로 놓인 악령과 불꽃무늬의 비천이란 아름다운 금시조 새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꽃피고 새우는 도리천이나 고통이 없는 자유와 평화가 어우러진 일. 그러니까 일연국사가 입적을 했을 당시에도 극락전의 개연성이 높다. 연꽃이 자란다는 물에서 자란다. 그 물도 흙탕물 곧 고통을 당하며 희망이 없는 중생들의 세상을 상징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희망도 없는 흙탕물의 한 줄기 맑고 깨끗한 샘물이 바로 감로수다. 이름하여 정토신이라는 것은 극락정토. 우물려 풀어놓은 상궁유사에 실려 전하는 조신의 꿈을 노래비로 세웁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신의 꿈. 마지막 구절은 바야흐로 수고로운 인생이 한순간의 짧은 꿈이었음을 깨달았노라고 읊고 있다. 방어 노생 일몽궁자. 여기 몽자는 이제 꿈몽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체자를 썼다. 바야흐로 수고로운 인생이 한순간의 꿈이었음을 깨달았노라. 엉뚱한 생각을 벗어나서 애증에 물든 생각을 벗어나서 꿈이죠. 그래가지고 수도 정진을 해서 그런 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같은 절의 경례이나 100여 미터쯤 동쪽에 자리한 일연국사가 입적하고 난 뒤인 충렬왕 20년 1295년에 세워진 보각국전 비명을 재구성한 그런 빗돌과 그 뒤로 몇 분 큰 신임 스님들의 부도가 영원한 선종에 깃들고 주위의 망초꽃이 바람에 흔들려 그러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일행은 참어리를 돌 성류가 테마 밖으로 간 것이다. 개장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들어가는 길목이며 경례가 많이 다듬어져 있었다. 처음 성류사 테마 파크를 지었을 때 와 보고서는 언제 물건이 되겠나 싶었다. 이런 평전책에 화보를 몇 장 찍으러 왔노라니 너무나 반기는 지난번에 새로 부임한 김 대표와 이 본부장이며 신팀장이 함께 나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합당한 여성의 우선 군의 식당으로 들어가자.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성공유사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선의 생각이었다. 김여신 장군의 윷놀이나 연날리기, 축국 공차기, 진정사와 그 어머니의 주먹밥 만들어 먹어보기, 또 신단서 앞에 환웅과 웅녀 사이에 어린 단군상의 보안, 신단서 위에 두루미나 까치 까마귀와 그 둥지를 얹어놓으면 어떻겠느냐. 다양한 단군의 영정도 한번 전시를 삼켜볼 수 없겠느냐. 가늠하건 대 10여 킬로 떨어진 인각사와 이련 수련궁, 이련 국사 효열길, 이현 국사의 어머니 둥댕이꼴 묘소까지 그 이론을 접수하고 지난날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성공유사 생선을 소량으로 넘어 주문식 생산을 해서 널리 성공유사를 알리고 이현 국사가 지은 성공유사 전편의 일관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홍이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의 가장 지상의 어떤 인간상이죠. 홍해 인간의 마을로 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는 문화 교육 공간으로 발돋움하면 좋지 않겠는가. 성유사 재단에서는 사마을 버스나 셔틀을 활용해서 테마파크와 인각사 사이의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현장성과 콘텐츠의 교육 문화적인 이용 복합화를 꾀할 수 있을 듯하다. 15년 전에 성공유사 테마파크를 제안했던 길선으로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역사 문화 교육의 극락정토 꽃피고 세우는 날을 기대해 고려정의 감로수가 모든 이의 고통과 번뇌를 씻어주고 벗어나게 되어서 참되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떠올려보는 지름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 산고개를 넘어 돌아오는 길목 구구구 산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연꽃무늬로 술을 읊니다. 졸졸졸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감로수의 맑은 샘물에서 무지개라도 피어오를 듯 하다. 건강하고 행복해.